유난히 뱃살만 안 빠지신다면 이유는 바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뱃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왜 찌는 건지, 그리고 뭔가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물론 살이 찔때 정말 배만 딱 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배에 확연하게 더 많이 찌고 속도가 더 빨리 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배만 왜 유독 그렇게 더 빨리 많이 찌는 걸까요? 진화의 결과로 인해 배 쪽에 살이 찐다. 자,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하죠. 자, 근데 아프리카는 매우 덥습니다. 자, 그리고 더운 나라에서 뇌 온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은 정말 열을 잘 막아주는 단열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이 만약에 머리 쪽에 가깝게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안에 쌓여가지고 뇌 온도 올라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리 쪽에서 좀먼 데로 지방을 쌓게 됩니다. 그게 어디? 배.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직립보행 하잖아요. 걸을 때 무게중심이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지방을 막 무슨 소리나 이런 데 먼데다가 아니면 이쪽에 달아놓으면은 무게중심이 안 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가장 좋고 머리에서도 멀고 가장 좋은데 어디? 배. 그래서 배나 엉덩이 쪽으로 사람이 지방을 저장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술 때문에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찐다. 자, 술을 먹으면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찝니다. 자, 이번 연구 논문도 뭐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만 봐도 뭐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 술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비어벨리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어벨리 술배는 있는데 뭐 피자벨리 아니면 뭐 피자배 아니면 떡배 밥배 아니면 뭐 라이스벨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유독 술만 먹으면 내장 지방 배가 많이 찌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오면서 관찰을 하고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유독 술을 먹으면 정말 내장 지방이 찌는 게 맞았던 거예요. 3번, 남자는 평생 배 쪽에 집중돼서 살이 찐다. 자, 남자하고 여자는 살 찌는 게좀 다르게 갑니다. 뭐이 부분도 연구 논문 굉장히 많고요. 자, 남자는 평생 동안 배 쪽에 특히 내장 지방에 살이 많이 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 배로 살이 많이 찐다. 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임기, 즉 폐경기 이전에는 뭐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좀 살이 많이 찌고요. 지방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런데 폐경 이후에 그 폐경기가 가까워질수록 여성분들도 배 쪽으로 내장 지방으로 살이 많이 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임기 여성분들이라도 뭐 생리 전으로 배가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뭐 정말 내장 지방이 많이 낀건 아니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전적 특성. 자, 우리 모두가 생긴 게다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지방이 어디에 붙냐도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독 배에 더 많이 붙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궁금해하실 게 여러분 윗배하고 아랫배가 있잖아요. 그럼 이두 개가 뭐 다른 걸까요? 그냥 아무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네, 사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랫배부터 볼 건데요. 자, 아랫배에는 주로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있다고 해서 피하 지방인데 이 피하 지방은 근육층이랑 가깝고요. 배 아래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피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손에 잡히는 지방은 피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윗배에는 주로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자, 윗배는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물론 만져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쪽에 분명히 뭔가 뿔룩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거 만져지진 않죠. 네,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만질 순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건 우리가 봐서 알 수가 있죠. 자, 이 내장 지방들은 뭐 온갖 성인병의 질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염증 수치도 높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내장 지방 자체 때문에도 시국이 늘어날 수 있어서 살이 더 많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면으로 보나 아니면 다이어트면으로 보나 정말 우리한테 골칫거리인 그런 존재죠. 자, 그럼 뱃살은 왜 빼기 어려울까요? 자, 사실은 뱃살만 빼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생각하시는 게뭐 복근 운동, 이 복부 운동을 막 많이 하면은 배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부위 운동을 하든 전신에서 지방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복근 운동 열심히 했어요. 복부 운동 열심히 했으면 그 복부 주위에 있는 지방만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팔에 있는 지방, 뭐 다리에 있는 지방, 뭐 다른 데 있는 지방 다 연소시켜서 거기서 전체에서 에너지가 얻어져서 와서 쓰는 거지 이게 복부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그 특정 부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부위만 쏙 빠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둘째, 지방이 바로 근육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 자, 여러분 보통 또 생각하시는 게이 복부에 살이 있으면 아 운동을 하면 이 살이 딱딱해지면서 근육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지 삼겹살에 지방 붙어 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하시든 그게 근육으로 아니면 살코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방과 근육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고 지방이 바로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운동을 해서 지방 뺄 건 빼고 근육 늘리고 싶은 거 운동해서 늘리고 이렇게 별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부위를 빼고 싶으면 그냥 전신의 지방을 빼면서 그러면서 그 부위도 같이 알아서 빠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는 살은 위에서부터 빠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물론 이게 뭐 얼굴에는 원래부터 지방이 좀 더 적고 복부에는 원래부터 지방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지방 분해 요소 수용체가 이 얼굴을 비롯한 상체 쪽이 좀 더 많고요. 하체 쪽이 좀 더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질 때 당연히 얼굴하고 가슴부터 먼저 빠지고 이 뭐 복부나 아래 하체 쪽은 좀 느리게 좀 덜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면 됩니다. 1번 금주하기. 자, 앞서 제가 술은 정말 내장지방을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절대로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내장지방이 정말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2번 전체적으로 살을 빼기. 자,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만 쏙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살을 빼다 보면 알아서 뱃살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복부 운동은 탄력과 라인을 위해서 하기. 자, 여러분 보통 뱃살 빼시려면 맨날 막 복근 운동하고 복근 운동 열심히 하셨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방 빼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복근 운동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살을 뺄 때 아무래도 좀 뱃살이 처지거나 뭐 주름 생기거나 이런 경우 많이 겪으셨죠? 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복부 근육을 좀 많이 키워두시면 복부가 처지거나 어떤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또 복부 안쪽에 안 쓰는 근육들, 코어 근육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이 살이 빠졌을 때도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복근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라인과 탄력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4번 전신 유산소 운동을 하기. 자, 여러분 어차피 운동을 하실 거면 복근 운동 하실 게 아니라 전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전신 살을 다 빼다 보면은 알아서 복부의 뱃살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는 어떤 운동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꼭 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없지도. 네, 오늘은 뭐 뱃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슨 뭐 복근 운동기구 막 별 신기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막 전기로 자극을 하고 여길 뭐 차갑게 해서 빼고 앞으로 뭐 그런 기계들도 하나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중에서도 내장지방은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막 염증 수치 일으키는 것부터 온갖 질병이 정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길 바라면서 이상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